네, 안녕하세요. IT조선 이진입니다. 지금부터 MWC 2017 다녀와 수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 방송은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7 현장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IT조선은 글로벌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전시회에 직접 취재 기자를 파견을 하고요. 그 행사장에서 이제 행사장에 직접 참여했던 기자와 함께, 그리고 그 업계 관계자라든지 어떤 개발자들,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인사이트 쉐어링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MWC 행사이지만, 지난달에는 그 CS 관련해서 또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오늘 MWC 2017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형 KT 네트워크 부문 무선 액세스망 기술 지원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지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략산업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MWC 2017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될수 있는 트렌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팀장님은 MWC에 몇번 정도 참여를 해보셨나요? 예, 제가 직접 다녀온 거는 이제 2015년하고 올해 두 번째고요. 네네. 현재까지 이제 5년째 KT 부스에서 이제 이동통신 관련 전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 좋게 2012년에 MWC를 갔었거든요. 그때도 GSMA 관에 그 KT 부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노베이션 시티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MWC는 그 글로벌 통신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통신 업체, 장비 업체,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떤 메인이 되는 이런 행사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고, 실제로 현장도 그런 느낌이 많은데요. 매년 전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전시는 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보다 올해는 좀더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시스템 벤더사나 사업자들이 좀더 이제 네트워크 쪽에 가까운 어떤 전시 항목이 많았다고 볼 수도 네네. 있고, 네. 그걸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뭔가 약간 저희가 말하는 혁신적인 부분이 조금 올해는 덜 하지 않았나. 예년 대비 이제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게 특화됐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 이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제 중국 업체들은 현재 나와 있는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 네. 제품의 이제 성능, 가격 뭐 이런 쪽 전시를 주로 하지만 에릭슨이나 이제 노키아 유럽 업체들은 뭔가 이제 조금 더 향후에 컨셉적인 부분 아니면 영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년 전에는 에릭슨이 방송 미디어 쪽 관련 솔루션이나 아니면 네. 보통 이제 제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나 품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BM 모델을 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가보니까 에릭슨이나 노키아도 거의 장비 위주의 전시가 돼 있어서 아마 현재로 봐서는 2년 동안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뭔가 다른 거를 찾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새로운 게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5G 얘기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5G가 기존에는 이제 2년 전에 저희 황창규 회장께서도 먼저 이제 5G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평창을 때 5G를 하겠다는 게 국제 표준이 아시는 바와 같이 뭐 2020년도에 완성이 돼서 도쿄 올림픽에 이제 먼저 5G 올림픽이 될 거다라는 네, 거를 이제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IT 강국이니까 네. 먼저 세계 최초 5G 올림픽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 KT도 이제 표준화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이번에 가 보니까 이제 3GPP에서도 국제 표준도 엄청 많이 당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업체나 모든 단말, 그러니까 뭐 GT,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모두 이제 그런 제품, 그다음 단말도 퀄컴, 인텔 다 가보셨겠지만 네. 이미 이제 보드 타입의 단말이 나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5G가
사업자나 이제 그런 벤더사 아니면 단말사들 모두 이제 일정을 좀 당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제 모두가 이제 빨리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합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래도 이게 뭔가 좀 핫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또 없었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 뭔가 이렇게 딱 핫한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뭐 커넥티드카 아니면 360도 VR, IoT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제조사에서 조금씩은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은 5G에서 그 어떤 정확한 수익 모델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중에서 뭔가 좀 핵심 아이템 될 만한 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할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겠다. 예, 뭐 이런 의지 정도로 볼수 있는 저도 예, 거죠.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네요. 저도 핫한 게 없어서 기자들은 원래 기사 쓸때 어떤 아이템을 잡았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왔던 어떤 IoT라든지 커넥티드카, AI는 많이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눈에 보이게 신기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충을 좀 겪었습니다. 아, 예, 감사드리고요. 그 정팀장님은 이번에 엔터뷰식에 몇 번째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첫 번째 참여였고요. 저희 이제 기관에서 TNS 디바이스의 그 공동관으로는 세 번째, 3년차 참여를 하고 아, 그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지금 판교에도 있고, 뭐, 인천에도 있고, ICT 디바이스 랩 몇 군데 있죠. 그 TIG 디바이스 랩은 전국에 6군데 있고요. 아, 네네. 판교, 그다음에 송도,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오창, 대구, 전주에 아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그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제 해외 전시에 참여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산하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이쪽에서 해외 진출 좀 도우면서 그건 뭐냐면 전시회 부스를 크게 한국관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참가할 업체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좀 심사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업체들이 부스를 내고 제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KICT 디바이스 랩에 이게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좀 괜찮은 데를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올해 몇 군데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나요? 올해는 그 22개 업체 제품을 가지고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위치 자체가 이제 입구가 보이는 이제 굉장히 아, 넓습니다. 1월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전체 8월 중에 가장 입구에 있는 1월에 있었고요. 맞습니다. 입구 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방문객들이 좀더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시간을 이제 우연히 방문한 방문객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MWC 홍보 브로셔에 이제 업체들 정보를 실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미리 이제 컨택을 해서 혹은 거기에 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찾아오시는 그 바이어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방문자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참관객이 몇 분이냐, 관객은 이렇게 여쭤보는데 사실 그 저희가 이제 태그별로 이제 측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왔다가 스쳐가시는 분들까지 이제 그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대신에 이제 매일 업체별로 이제 상담한 건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1,000건 정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1,000건은 안 됐었죠. 아닙니다. 작년도 한 1,000건 정도 됐었고요. 올해도 1,000건 정도 그래도 이게 1월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반응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1월에 아시다시피 화웨이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또 잠깐 또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는 반이기 때문에 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1월은 그 화웨이가 1월에 한 절반 정도를 B2B 간으로 쓰고 있고요. 그 작년에는 3월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 차이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화웨이 모바일, 아, 그 화웨이래요. 그 차이나 모바일이 1월에 또 크게 부스를 열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참가 그
부스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KICT 디바이스 랩관을 지나가야 되는데 또 제가 보니까 괜찮은 제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가서 봤지만 괜히 가서 이제 눈을 한번 이렇게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딱 있더라고요.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22개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업체들을 이제 홍보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하면은 또 IT다 이런 게 글로벌하게 또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 자리에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나름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어떤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예,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M2 전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행사에서 좀 눈에 띄는 제품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대기업도 괜찮고요, 중소기업 제품도 괜찮고요. 네네. 현지에서도 이제 저희 그 중소 스타트업들 분들하고 저희 네. 참가자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네. 그래서 틈틈이 이제 관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스마트폰 자체 혁신은 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즉 그 리딩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폰이 하나 나와서 올해는 이런 쪽의 스마트폰이 크게 이제 그 트렌드를 주도할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네, LG에서도 이제 나오기도 했고 이제 화웨이 쪽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큰 감동은 주지 못했다라고 네. 생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 그 좀 평창 올림픽에서 이제 그 5G가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일반 사람들은 막연했는데 네. 이게 보다 더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자체도 약간 개념이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좀 모호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계산이라든가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아, 인공지능 하면 뭐 구글의 어시스턴트도 있고 네네. 아마존의 알렉사도 있고요. 네. IBM 왓슨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눈여겨봤던 게 SK텔레콤이 또 왓슨 기반 에이블이라고 연동시킨 누구도 있었고요. 네네. 종류는 많아졌는데 아직 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AI 붐이 확 일었을 때는 알파고 일었을 때는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의 두뇌를 이제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MWC 보여준 것도 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성 기기 네. 정도에만 지금 아직까지는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이제 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하면은 터미네이터처럼 맞습니다. 예,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그렇죠. 능력까지 가지고 네. 인류를 장악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된다는 우리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인 것 같기도 제가 도덕은 인정은 하는데 한국의 그 누구 빼면은 지금 누구와 KT의 기가진이를 빼면 한국어 인식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좀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저 KT에서도 지금 기가진이 하고 계신데 이게 관건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구글에서 한국어를 지원을 하고 또 삼성에서도 빅스비라고 하는 걸 내놓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나와서 시작 지점을 어찌됐건 좀 더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시작 지점을 설정을 해주면 인공지능이 조금 더 빨리 대중화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접목들을 많이 해서 아마 이제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다른 얘기 네네 그 제가 이제 이거 오기 전에 이제 좀 다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아마존의 이제 알렉사가 뭐 사건이 난 점 올 초에 기억하시죠? 1월 달쯤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집에 누구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인형에 배달돼서 네. 그걸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6살짜리 이제 딸 애가 이제 그 알렉 그 인형을 주문해줘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결제까지 돼서 이제 배송까지 된 특이한 건 또 이제 뉴스 앵커가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제 알렉사 그 인형의 집을 주문해줘라고 했더니 그 TV를 틀어놓은 알렉사가 있었던 집집마다 이제 배송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생활 속에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데
보다 더 이제 그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여러 이제 그 사물에 이제 네. 인식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집도 그모 회사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요. 쓰고 계세요? 피자나 치킨 배달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그 구팀장님은 좀 네. 어떤 게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5G가 제일 눈에 들어왔었고요. 네네.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GT, 삼성 모든 장비 제조사가 5G 장비를 전시를 하고 있었고 네. 퀄컴, 뭐 인텔 이런 단말사들도 다 이렇게 보드 타입의 단말까지 다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이제 5G를 시연을 했었는데 아직은 이제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3GPP의 이제 표준화가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모든 제조사가 그 NR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뉴 레디오라고. 이제 네. 그게 완전히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씩은 자기들의 표준을 조금씩 넣은 변형된 걸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독자 장비도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인텔은 에릭슨하고 노키아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그 규격에 대한 장비도 있었고 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이제 어쨌든 이제 LTE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업은 정체되어 있다. 산업이. 그래서 뭔가 5G 같은 이제 돌파구를 왜냐면 5G가 들어오면서 시스템만 넣는 게 아니라 결국 그에 맞는 컨텐츠를 따라가는 디바이스도 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뭐 HD 영상 해봐야 뭐 5메가, 10메가지만 결국 저희가 이제 올림픽에서 시연하려고 하는 싱크뷰나 이런 거는 뭐 300메가 BPS 필요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디바이스도 나올 거고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5G가 좀 하나의 큰 저도 이제 모든 부서의 5G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또 하나의 움직임은 이제 LTE 이볼루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이나 보수적인 데서는 5G를 바로 들어오기보다는 물론 이제 저희 나라는 5G를 빨리 도입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나 이런 좀 보수적인 데서는 5G보다는 뭔가 5G에서의 제공할 수 있다는 서비스를 LTE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를 줄이는 거나 속도를 좀더 올려서 해보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업체는 아무래도 5G나 이런 쪽으로 좀더 이제 나가는 방향이었고 에릭슨이나 노키아는 그두 가지를 약간 타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시다시피 이제 4.5G라고 하는 게 이제 화웨이가 먼저 들고 나온 컨셉이었고요. 그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LTE Advanced Pro라는 이제 그게 마크가 승인이 된 네, 거였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이제 노키아가 4.9G라는 컨셉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기존의 4.5G의 뭐 가입자 그러니까 이제 최대 속도 단말당 최대 속도를 한 3기가까지 내보겠다. 속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를 더한 10mm까지 줄여보겠다. 뭐 요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LTE 저희 표준화에서 릴리즈 14나 15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LTE 이볼루션으로서 해보겠다. 요런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는 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무조건 이제 5G가 우선적으로 가고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LTE를 좀더 이볼루션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제가 볼땐 변종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LTE를 2011년에 우리나라 상용화할 때 당시 그 LTE가 4G라기보다는 3.9G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4G로 인정은 해줄게. 이렇게 약간 좀 우회적으로 3GPP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처음 도입한 이제 75Mbps 지원하는 게 이제 4G가 된 이런 상황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가는 거를 글로벌하게 좀 싫어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3G, 4G 넘어갈 때 저희는 이제 그 세대 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무선 방식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3G는 와이드밴드 CDMA 우리가 말하는 이제 CDMA 코드 분할 방식을 쓰다가 네. 이제 OFDM 방식으로 넘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4G는 아까 말씀하신 약간 애매하지만 뭔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4G라고 되는데 근데 5G는 지금 이제 무선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TE랑 비슷하지. OFDM의 방식에서 약간 구조가 바뀐 거다 보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게 조금 더 모호한 건 맞고 네. 그
우리가 먼저 가는 거를 싫어하는 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희 아시아에서의 경쟁인 거죠. 네. 2018년 아시다시피 이제 동계 올림픽, 2020년 동경 하계 올림픽, 2022년 이제 북경 동계 올림픽.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는 일본이 제일 견제는 심한 거는 맞습니다. 네. 자기들이 세계 최초 올림픽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이지. 뭐 그래도 한국에서 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하도록 해야죠. 네. 뭐 조만간 KT에서도 평창 올림픽 열리는 공간 가서 이렇게 시연도 하시고 네.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정부에서도 진행을 한번 했었고요. 예. 저도 다음 주에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평창 올림픽 열리는데 갈 예정인데 네. 구경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 예, 이 MWC는 뭐 좀 다른 질문인데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열리는 대형 전시회는 그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좀 도구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글로벌하게도 바이어, 뭐 제조사, 아니면 서비스 업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전시회에서 나름 또 검증된 전시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내용들을 전시된 내용을 보고 이걸 가지고 아 우리나라에 한번 접목해 봐야겠다 아니면 이걸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MWC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굉장히 좋은 창구가 되는데 특히 그 KIC 디바이스 랩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그 함께 그들 업체를 위해서 부스를 마련한 그 구팅엠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뭔가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청권 그 상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약간 80개국에서 한 1,000건 정도 상담은 이루어졌고요. 80개국이나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각각 개별 국가들을 카운트했더니 80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그 22개 이제 업체 제품들이 이제 각각 특성이 특성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개 이제 조금 이제 특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눈에 띄는 제품 네, 눈에 띄는 제품.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아레포라고 이제 유리창 청소 로봇 업체가 있었습니다. 아, 그 맞습니다. 저도 그거 봤는데. 예, 예. CS에서도 혁신상을 받았던 업체이긴 한데요.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자국 내에 있는 뭐 전자 상거래 회사가 자국 시장 내에서는 독점 계약을 뭐 체결하자. 그다음에 스페인 그 전자 제품 업체가 현지에 그 거기 바르셀로나의 중심가에 있는 엘코르테 백화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백화점 입점이라든가 홈쇼핑 진출을 좀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카탈루나 광장에 있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큰. 네. 저도 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네. 식료품장도 크고. 네, 지하 식료품.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전자 거래 업체는 한 1,000대 정도 공급 계약을 맺어서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전시회 자체에서 바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계약이 이제 전시회 끝나고 나서 해당 업체랑 아마 이제 긴밀히 협의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종로 의료기라고 타액으로 이제 배란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디바이스가 있었는데요. 유럽이나 남미 쪽 업체에서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사람의 여성분의 배란이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였는데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이걸 조금 달리 좀 변형을 시켜서 그 반려동물 쪽에 지금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어찌 됐건 지금 반려동물로 쓰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네네네.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불임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럽이나 이쪽은 반려동물의 불임 수술이 약간 동물 학대로 이제 취급을 한다라는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계약을 이제 체결하기 위한 그 노력 얘기가 있었고요. 네네. 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바일 기기용 태양열 충전기인 롤라 디자인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네. 이 업체도 좀 그 뭐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금 펀딩도 성공을 하고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터키라든가 인도 업체, 방산 업체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이게 얇게 셀 형태로 이제 펼쳐서 이제 가방에 부착을 시키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그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군용으로 좀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 태양광은 원래 효율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맞습니다. 고민이 많잖아요. 좀 특화된 게 있었나요? 일단은 그 업체가 제시했던 기술 자체가 일단은 요 충전 시간과 충전 용량이 기존의 그 이동형 충전기 네네. 이거랑 효율이 거의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다가 무게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그런 배터리보다도 더 무게도 훨씬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장점이 이걸 이제 그 펼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네네네. 자연적으로 이제 충전이 가능한 그런 장치 때문에 아마 많이 상담이 얘기가 오한 걸로 알고 뭐 잘만 되면 이 손에 포켓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보조 배터리들 꽂고 다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등에 배낭에다가 태양광 꽂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충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네요. 네네네. 재밌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거기도 이제 MWC 자체에도 해외 블로거들이 이제 인터넷 통신사들이 많이 취재를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재밌었던 게 인도에 있는 어떤 그 정보통신 기술 블로그 전문 매체가 그때 참석했던 그 업체들의 제품들을 이제 투표 평가를 해서 가장 그 이번 MWC에서 가장 나은 제품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 쪽에 부스에 마련했던 엑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이제 그 상을 수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분야에 액세서리 분야에서 이제 베스트상을 수여해서 그 담당자가 와서 상표 수여하는 것도 이제 잠시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아쉽게 사진을 안 갖고 가져와서 그 아이템이 어떤 거였었나요? 엑스 엔지니어링. 네네 그 제품이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마트폰에 이제 삼성 갤럭시 페이 같은 칩을 이제 내장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체의 제품은 그 피지컬한 신용카드를 이렇게 칩셋 같은 거에 내장을 시켜서 총 14개까지 이제 신용카드 정보가 내장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현지에 있는 리더기에서 그걸 이제 결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그 업체 자체도 국내에는 어차피 시장 그 독점이 B2B 시장으로 갈수 있는 거고. 예. 아, 저도 기억나는데 그 제품이 아마 사이즈가 이 명함 아, 케이스 맞습니다. 정도 사이즈고요. 여기에 내 신용카드 정보를 이제 입력을 시키고 결제할 때 원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리더기에 대면 이렇게 맞습니다. 결제되는 이런 형태의 그 제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지갑에 꽂을 수 있는 카드는 원래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원하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네, 맞습니다. 시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인 거죠. 네네네네. 아, 저도 그 제품은 그 이번 처음 나온 거랑 CS 때도 작년에도 맞습니다. 나왔었고 좀 네네. 사업을 오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여튼 이렇게 같이 전시에 나갔던 업체들 특히 진짜 부스를 마련해줬던 업체들이 뭔가 좀 성과를 내면 나름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중소업체분들도 일단은 크게 준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준비뿐만 아니라 이거를 알리기 위한 준비들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성과가 좀 많이 나야 저희 쪽에서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타트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큰일 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네. 이통사들도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부스에 그 주요 업체들 부스 좀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KT도 한 다섯 곳 정도 간것 같고 SK텔레콤도 비슷한 숫자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참가 업체들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전시를 했고, 네. 약간 장비 제조사들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많은 호응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업체가 워낙 외국에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부스 와 보셨으면 그 세이프 자켓이라고 코롬하고 저희가 한게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상외로 저희 이제 기조연설 때도 저희 회장님이 이제 한번 언급을 하셨고 또 GSMA에서도 딱 이제 돌아보면서 자기 이노베이션 시티에서 그 아이템을 딱 찍어서 이제 먼저 보는 쪽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스페인 구강이 이제 펠리페 올해 육세요. 예, 처음 이제 저도 보긴 지나다니는 건 계속 봤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저희 회사 부스를 방문을 해서 딱 그걸 보고 갔었거든요. 작년에도 오셨대요.
네. 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눈이 아, 마주치셨고, 네. 또 장례식. 예, 올해도 오셨는데, 제가 그 뒤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왕님 오시고 나서 그 스페인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셨다고 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코롱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아, 했었고요. 예, 제가. 제가 이제 아, 저한테 얘기를 안 했구나. 아, 왜냐면 그 IoT 자켓이라서 그것도 이제 저희 쪽에서 시연 전시를 같이 한 거라서. 네. 물론 코오롱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네. 어찌됐건 어떤 IoT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제 다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네. 말씀들을 좀 많이 들었고, 이게 어찌됐건 지금 국민안전처가 진행하고 있는 재난망에도 그 새로운 도구로서 그이 코오롱의 자켓 같은 걸쓸수 있잖아요. 네, IoT가 네, 그렇죠? 예,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 이게 또 충분히 또 5G에서도 사용했을 때 네. 어찌됐건 대중적으로 쓰기에 산에 갈때 하는 건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뭐 낚시하시는 인구들도 되게 많으니까 이분들이 하고 나가셨을 때 안전을 어찌됐건 담보받을 수 있는 라이프 자켓은 그 구명보트를 아 구명조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뱃사람들만 아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IoT 기술의 또 새로운 게 아닌가 싶고, 제 말씀, 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또 어떤 게또 있었습니까? 뭐 일단 중소기업 쪽은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동통신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그거하고 이제 그 아마 기사에도 나왔는데 지하철 고속 예 네. 와이파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 정도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저는 그 스페인의 구리선 와 구리선 아, 기반으로 해가지고도 네. 고속의 통신을 하는 아, 것도 구축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기대가 되던데. 네, 그게 이제 예. 기가와이어라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은 아니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인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많은 상담을 했었고요. 안 네. 그래도 거기 담당했던 담당자는 이제 스페인에서 바로 이제 또 저기 한몇 군, 두 군데 더 건너갔다가 이제 귀국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안 돌아오셨군요. 아마 지금쯤 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뭔가 성과가 나니까 출장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광이 거의 대부분 깔려 있다 보니 이제 네. 수요가 많진 않은데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구리선 예, 중심인 그렇죠. 곳은. 광을 깔기도 지금 공사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기존에 깔려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흥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여담이지만, 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KT 출장 가신 분들이 묵는 그 호텔 아파트. 아파트에 거기에 먼저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그 아파트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구리선은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그랬는데 이걸 깔아 놓으니까 갑자기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KT가 그 구리 와이어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없던 기회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번 맞죠? 예, 그것도 일부분 맞습니다. 맞고 아파트도 올해 이제 두개다 임대했는데 반응 뭐 아, 그분들 네. 예 관계도 좋고요. 사실 예, 그분들도 인프라가 좋아지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손님들 오셨을 때도 우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 해서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거고요. 예. 아, 저희가 이게 와이파이도 설치를 했었거든요, 아파트에. 완전 유인인이 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드리면 신기술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습니다. LTE 나올 때도 과연 도대체 뭐가 핵심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막연한 고민만 했는데 실제 나오고 나니까 지금 데이터 트래픽 쓰는 거 보면 1인당 거의 한 달에 6기가씩 평균으로 쓰고 네.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갈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5G도 아, 어떻게 무슨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은 많이 하는데 잘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찌됐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붙어서 쓸수 있는 서비스들도 더 빨리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사업자의 고민이 저희 같은 사업자의 고민이 말씀하신 게딱 정확한데 네. 5G도 분명히 일단 깔면 뭐든지 쓸 거는 같은데 네. 근데 이제 LTE까지를 봤을 때잘 아시는 이제 OTT 대비 이제 저희 사업자들은 인프라만 제공하고 수익이 크게 나진 아, 않으니까 OTT라는 건 모바일로 이제 영상도 그쵸 보고 뭐 오버 카톡도 예 하고 이런 맞습니다 서비스 네 업체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5G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플랫폼 사업 하는 게 뭔가 이제 사업자도 그냥 막만 계속 깔아주거나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애플 같은 사업 모델, 뭔가 장터를 만들어서 네. 중간에 어떤 수익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5G가 그냥 설치만 하는 거는 간단하죠. 네, 뭐 네. 표준화된.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하려고 이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그 애플의 아이튠즈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수익을 만드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통신사들이 잘못했어요. 사실은 통신망이 깔려야 이거를 기반으로 네. 사업을 하니 이 통신 플랫폼 이 통신 자체가 플랫폼이 돼야 됐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잘 몰라. 잡스가 똑똑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이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5G 때는 제가 볼 때는 통신 사업자들이 정말 주도권을 잡고 이게 플랫폼으로 정확하게 그 마케팅도 하시고 윈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사업자가 뭐 주도 이런 것보다는 같이 윈윈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금 더 했으면 월급이 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또 전시와 관련된 내용만 얘기했으면 재미가 없는데 저 그 스페인을 제가 세 번을 가봤지만 가서 생활이 참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외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그 현지에서 팀장님은 네. 식사를 좀 잘 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뭐 딱 그 음식은 저희 나라 비슷해서 뭐 네.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저도 이제 가면서 제일 흥미로운 게 이제 모두 다 궁금해하시는 바르셀로나의 이제 파밀리아 성당. 네, 네. 네, 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 맞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발음을 세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막 2년 전보다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2019년 네, 100주년 맞춰서 지금 이제 나머지를 완공이 목표라고 해서 이제 내년 후내년 진짜 그때도 가서 뭐 저희 5G도 그때는 뭔가 활성화가 이미 아, 상용화가 2019년이면 그렇죠. 뭔가가 이제 지금보다 구체화되어 있을 거고 또 이제 파밀리아 성당도 이제 완공된 걸 볼 수 있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파밀리아 성당에 그 올레 와이파이를 좀 설치를 하거나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구리 와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 밥은 잘 드셨어요? 저는 진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좀 부담스러우셔서 밥 먹기도 저 아침은 어떻게 먹기나 하지만 점심 때도 네. 전시장도 계속 맞습니다. 보시고 하느라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저녁에 보통 그래서 이제 점심을 한 3시, 4시 막 아, 먹고 네. 저녁은 9시, 10시 뭐 이렇게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차 정도 안 되는데 네. 고생이 잘 많으셨습니다. 구경도 잘 못하시고 그러셨을 것 네. 같아요. 뭐 시간이 없더라고요. 팀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그 뭐야 어차피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 아니라 저희 수장비로는 호텔이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거기 이제 그때 행사는 한 10배 가까이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보니까 제가 네. 이제 행사 전날 도착해서 있으니까 그날 호텔비는 한 10만 원 정도였어요. 아. 근데 행사가 딱 시작하니까 호텔비가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생각 아니면 네. 참 가서 체류하기 어렵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간 직원하고 한인 민박을 이용을 했거든요. 아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약간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아침 식사가 한식으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아. 시차도 대충 저녁 먹을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많이 먹으니까 점심에는 어차피 이제 빵 같은 거를 이제 그때 먹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전 시차 때문인지 몰라도 잘 견딜만은 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그 아침식 조식을 주는데요. 그 조식을 하려면 하루에 10유로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만 해서 어, 되게 싼 거예요. 야 좋다 해서 딱 신청을 해서 제가 4일간 체류하면서 이제 먹었는데요. 네네. 첫날은 신기했어요. 그냥 어 그냥 어디 글로벌한 메뉴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먹었는데 이 메뉴가 계속 똑같이 나온 거예요. 아침마다 빵만 나오니까 아 이제 3일째쯤 되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 왜냐하면 이게 밥 먹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취재도 해야 되고 또 기사도 써야 되고 또 기사 늦게 보내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맞춰서 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침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점에서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라면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햇반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가져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호텔마다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커피 포트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기본으로 배치는 안 해줘도 이제 요청하면 갖다 주는 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간 곳은 없어요. 없어서 그렇다고 햇반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생 먹기도 그렇고, 그렇죠. 결국에는 또 집에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들고 가고 라면을 부쳐 먹고 이런 좀 활동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 아, 그리고 뭐지? 이 스페인을 보면 혹시 아까 얘기했던 그 포켓몬고를 하십니까? 아, 저는 지금은 하진 않는데, 네. 예,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정 팀장님 좀 하셨나요? 저도 포켓몬고는 하지 그 포켓몬고가 포켓몬 중에 유럽에서만 나온 애가 있어요. 않습니다. 예, 저희 직원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예. 네. 그게 이제 그 뭐죠? 이 판토마임 하는 광대같이 생겼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것을 세 마리나 잡아서 딱 올렸더니 축하드립니다. 예, 한국에 있는 애들이 자기 계정 아이디 주겠다면서, 그래서 제가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뭔가 갔다 왔으면 특이한 게 저만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은 거는 그 포켓몬고 아이템 정도 이 정도 남지 않았나 싶고요. 아, 그리고 바다도 좋고 참 그런데, 이게 다음부터 출장 가실 때는 휴가를 좀 내보세요. 두분 다. 저는 뭐 전시 준비 때문에 실제 10일 동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계속 그 행사장 뭐 처음에는 공사한다고 3, 4일 붙들려 있고 네. 시작하고 뭐 저희는 또 VIP들 계속 방문하시니까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GSM이 특별관에 있다 보니까 좀 네, 그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밤에 이제 구해공원하고 구해공원하고 그 광장에 카타르나 광장이요? 분수쇼가 굉장히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제가 어디요? 딴 쪽에 이제 큰 분수쇼도 가봤는데, 딴 쪽에는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좀 크게 성대하게 했다면,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광장에 이제 분수쇼는 기존에 있는 그 오래된 건물을 활용해서 좀 네.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오후에 햇볕 좀 가보시고 추천드립니다. 또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저는 다른 매체 후배 한 명이랑 1시간 동안 카탈루냐 광장에 가서 걸었어요.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날 저녁에 잠깐 짬을 냈어요.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가누며 가서 구경을 하는데, 구경할 건 사실은 밤이라서 없었거든요. 거기 뭐 구해성당도 있고 있지만, 그것도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밖에서만 이렇게 쳐다만 봤고요. 이제 그러고 와 오긴 했는데, 그리고 한 시간을 걸었더니 제 후배 녀석이 왜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네요. 근데 저는 또 비밀스럽게 조용히 포켓몬고를 하고 딴건 몰라도 이 포켓스탑이라고 하죠. 그거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포켓스탑의 거의 천국이에요. 구해 예, 광장은. 저희 직원이 계속 돌리더라고요. 예, 그게 안 돌리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현질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해서 했더니 후배가 막 자기는 몰랐다고 알려줬으면 자기도 돌렸을 거고 그런 여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생방송 보시면서 질문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질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관련 질문이 있으신데 대답을 하기 참 부담스럽긴 한데요. 유튜브에서 김동영 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A 시리즈 같이 중급기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게 들어가는데, 그 갤럭시 S 시리즈나 뭐 G 시리즈 등 플래그십에는 배터리 용량이 적은 게 들어간다. 그 에이프에서 전력도 조금 먹는데 큰 거를 넣으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네요. 배터리 기술은 물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제가 대답드리기 참 부담스럽긴 한데, 사람들이 좀더 슬림한 스마트폰을 원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사이즈가 크니까
거기서 뭔가 좀 교착 그러니까 뭐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제조사들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그 배터리 소모량은 필요 용량은 적기 때문에 배터리도 빨리빨리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키우면은 이 단말기 모양 자체에 약간의 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그 내장형 배터리 중심으로 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행복그린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종이처럼 얇은 배터리 대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혹시 그 센터에서 배터리 연구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네, 저희 쪽에서 이제 그 R&D 과제로 정부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들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종이처럼 얇게 대체되려면 조금 더 아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도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5G는 워낙에 통신 속도가 빠르고 더군다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같이 지금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는 화면이 좀 좋고 폴더블 되면서 배터리 용량만 좀 괜찮고 통신만 지원하면 모든 앱 실행 자체를 클라우드에서 해버리면 사실 단말기가 어떤 기능 추가를 위한 반도체를 넣고 하는 부담이 확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런 제품을 개발 중인 것 같고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제가 좀 더 물어봐서 아니면 화웨이라든지 글로벌 회사들한테 좀 물어봐서 혹시 다음에 취재기사로 쓸 수 있으면 기사를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그린님께서 그 배터리 얇은 거 개발됐다고 기사를 보셨다고는 했죠. 그러니까 이게 출연전에서 애틀이라든지 이쪽에서 개발은 됐는데요. 그게 상용화되는 거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품에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지에 대한 뭐 밑그림도 그려야 되고 효율성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해서요. 그거는 글쎄요. 그 보통 연구과제로 만든 배터리 같은 게 사실 그 상용화 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몇 년, 짧으면 뭐 2, 3년, 길면 한 10여 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될지는 이렇게 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정부 출연을 해서 이제 원천 기술로 개발된 기술들이 상용화까지 기업이 이제 그걸 가지고 상용화까지 가기는 조금 이제 좀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네네. 것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도 이제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배터리의 어떤 그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들,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을 통해서 이제 어디서나 쉽게 이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테이블에도 이제 충전기를 달아서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네. 뭐 이러한 이제 생활 무선 충전 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그 김동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이것도 뭐 이거 사실은 상품 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MWC와는 약간 관계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LTE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 출시를 물어보셨는데요. 글쎄요. 다른 분야라서 말씀하시기 좀 애매하긴 하죠. 제가 좀 예 말씀드리기가 이 의미가 아마 속도가 완전히 이제 제한이 없는 예, QoS가 네, 예,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그런 네.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한 달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은 6기가지만 제가 보니까 한 25기가 정도 쓰는 것 같고요. 근데 헤비 유저들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래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몇백 기가 네, 이상의 쓰시는 분들이 헤비 유저인데 어떤 일반적으로는 조금씩밖에 안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599 요금제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쓰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 통사가 LTE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3G 때는 사실 좋았거든요. 네. 무제한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먼저 치고 나갔던 게 6플러스였나요? 아,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3G 요금제 때문에 LTE를 안 바꾸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왜 단말기는 새거 쓰고 싶은데 LTE로 바꾸면 요금제가 이제 3G 없어지고 하니까 LTE 단말을 사서 이제 3G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몇십만 명. 저도 원래 그랬었습니다. 아, 저희가 그 제가 좀 2014년쯤 제가 LTE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3G를 썼는데 좋았던 게 3G 사용자가 빠지면서 LTE로 가니까 속도가 3G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뭐 LTE가 별 거냐라고 하다가 뭐 동영상 보는데 근데 좀 한계는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LTE로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 네. 아무튼 뭐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약한 50분 정도 그 올해 저번 달부터 이번 달 초까지 열린 MWC와 관련해서 그 나름 좀 현장에서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희 KT는 이제 지금도 화두지만 5G가 화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봤는데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원래 몇년 전만 해도 에릭슨이 가장 큰 호스팅 업체였는데 이제는 거의 화웨이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뭐 렌트카를 거의 독식을 하니까 바로 셀러나에 있는 아우, 맞아요. 큰차 오면은 다네 화웨이나 GT 분들이 내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GT도 요번에 가보니 이제 약간 워낙 강력한 1위가 있으니 2위도 강력해졌더라고요. 원래 화웨이가 장비 말고 하이실리콘이라는 이제 단말 칩셋사가 있었는데 요번에 가서 보니 이제 GT도 칩셋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걸 보니까 이제 저희도 빨리 5G를 빨리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세계 최초 5G 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온것 같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아니 남미에서도 KT나 SK텔레콤이 그 5G 사업자가 되는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해외 사업자들만 그러는 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태현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올해 MW 주제가 이제 모바일 어떤 그 다음 요소를 찾는 거였는데요. 일단은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요소를 찾기 위해서 업체들도 경쟁을 많이 했고 큰 업체들도 참관객들도 많이 이제 그걸 찾으러 다녔는데 일단은 그 삼성전에 있었던 그큰 글로벌 대형 업체들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국내에 있는 중소 스타트업들의 제품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업체들이 언젠간 조만간에는 이제 이런 대형 글로벌 업체들처럼 좀더큰 성과를 내서 3사 간에 그 3사 간에 메인 간에 큰 독립포스를 세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그 중소기업들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발전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예. 그 이상으로 그 MWC 2017 다녀왔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